오랜만에 찾아온 김태원 씨를 위해 이광기 씨가 솜씨 발휘에 나섰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밖에서 먹는 게 요즘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혈관에도 좋고 그리고 좀 담백하면서 건강식으로 한번 제가 형님한테 한번 좀 대접을 하려고 오랜만에 한번 칼 좀 잡았습니다. 고른 영양 섭취와 기력 보충을 위한 소고기까지 굽는데요. 귀한 손님을 위한 이광기 씨의 건강 밥상. 정말 근사하네요. 아름답지 않아요? 제가 준비한 겁니다. 정성이 뭐. 정성이 보이죠? 야채 위주로. 야채 위주로 먹어야죠. 왜냐면 내가 나는 고혈압약 안 먹을 줄 알았거든. 내가 고혈압약을 먹고 있고 혈관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겠더라고. 좀 먹으니까 요즘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 나도 마찬가지야. 난 4년 전에 저 폐혈증. 그니까. 정말 건널 뻔했어, 강. 그니까. 약 4년 전, 김태원 씨는 폐혈증으로 건강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유, 정성이 정말 고맙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형이 좋아할 것 같아서. 건강까지 고려한 정성어린 한상에 김태원 씨는 맛있는 한 끼를 제대로 즐기는데요. 정말 그 마음으로 만든 듯한 밥 한 끼라도 자기가 좀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태원 형이 혼자 있을 때 음식을 안 챙겨 먹어서 너무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누워있으면 깨워서 바깥에 나오게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또 운동도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